사랑이 아주 많은 수면이고 나도 좀 강아지. 뭐또? 왜 너만 혼자만 선물을 준비하냐? 강아지. 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 용님 언니는 미술하는 언니거든요. 그리고 체격이 크고 이쁘니까 고양이. 고양이다. 고라색. 고라색이야. 감사합니다. 고양이. 아유, 예쁘죠 색깔. 야, 이렇게 멋있는 걸 주니까 참 고맙고 멋있는 걸 주면 나중에 나오는 건 별로 소용. 자, 짜자자자. 어머, 언니 그 핑크 딱 언니. 사랑의 아이콘. 자, 얼마나 이뻐요. 언니한테 딱 올리세요.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이게 맨날 주는 거는 저는 감사해요. 아니 주는 거 좋은데. 나 이거 있잖아. 아니 진짜. 아우 정말로 시간이 없어가지고 컴맹인데 인터넷에서 탁 찾아가지고 또 언니들이 안 입으실까봐 깨끗이 빨았어요. 향기 나는. 아, 또 빠른 거까지 하는 거야. 아, 날씨가 갑자기 서울이 비가 와가지고 이러니까, 안 빠지는 거야. 이러니까 여기 인터넷에 아유 진심 정말 여성스럽고 조약을 보고서 가진 찬사를 주문했는데 그다음에 우리 태권 씨는 내가 지켜보니까 너무 상남자야. 남자 중엔 상남자라. 내가 호피를 입혀보고 싶어. 근데 체격이 너무 커서 엑스라지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고무를 해서 너무 이뻐요. 그 다음에 하나는 정말 부끄러워서 직구군. 사실은 이게 토끼인데 언니 입히고 싶었어. 사실은 토끼를 재밌게 언니를 입혀보고 싶었는데 사이즈가 적어서 아니 여기만 끼면 돼. 사이즈가 작아서 해수씨 사이즈가 작아서 내 차지밖에 안 됐어요. 그래. 근데 미션이 있어. 이거 그냥 주는 게 아니야. 이거를 입고 이 세상 공짜가 어딨어요? 이걸 입고 한번 우리가 런웨이를 한번 나 바로 입을게. 나오라고. 다 입고 나오라고. 잠깐만요. 우리 언니들 잠옷 입고 나오실게요. 제작진들한테 죄송해서 어떡하냐? 왜? 우리만 이렇게 세워서 언니 거 줄래? 아니야, 줄 수도 있어. 나 이거 싫어. 우리 언니 오는 거. 그럼 물어볼 필요도 없잖아요. 저 대신 알아 누워주실 수 있었으면 그렇게 주상의 신하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물러서시면 안 됩니다. 멋있어. 그 다음에 언니 나오세요. 뭐 하는 거야 둘이?